누나가 다녔다 학원에 또 다니게 됐어요. 뭐 새로운 거 배웠대? 야, 네 누나는 이런 거 안 물어봤어. 넌 왜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안 되지. 그리고 계속 막 조금만 틀어도 뭐라고 하니까 계속 제가 손톱을 못 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서 막 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못 뜯다가. 아마 잘 안 될 때. 위축되는 거야,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얘기를 해요. 누가? 뭐라고? 가족이? 제가 키가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근데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 너 왜 좋은 걸 먹였는데도 키가 안 컸냐? 이러고. 막, 너가 잠을 안 자서 그런데 저는 잠은데 거의 저는 진짜 열심히 자거든요. 안 돼요. 아니,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소용없어요. 밤에 열심히 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올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고2가 되니까 공부가 물 건너 간 것 같아서. 키라도 커라. 키라도 커야. 제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네. 이제 다 포기할 순 없잖아요. 누나, 아, 누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고민 솔직하게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동생 성격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얘가 하고 있는 얘기는 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요. 동생 성격이 어떤데요? 되게 예민하고 약간 여리고. 아니 근데 네 편을 안 든다. 이유 없이 싫다. 이거는 너무 센 말은 이유 없이 싫다. 농담이겠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나와서 자취를 하는데 가끔 가면 이제 집에 되게 묘한 기류가 흘려요. 병준이 엄마 사이에? 네. 엄마도 약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갔는데 이제 살이 많이 빠졌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지가 온대 우리 엄마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미운 거지. 아, 엄마가 말라가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동생도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더 잘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는 뭘 해줬다는데 자기도 하고 싶다. 엄마가 뭐 현실적인 것 때문에 아 그건 못 해준다 하면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병준아. 일단 일은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이제 제가 한 달 용돈 이제 5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식비, 차비. 모자라. 친구랑 노는 거 그리고 간식비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좀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이랬는데 너가 쓸데없는 데 써서 그렇겠지 이러는 거예요.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고. 네, 쓸데없는 데 쓴 게 아닌데. 누나는 고2 때 5만 원 받았어요? 누나는 엄마 카드 들고 있어요. 엄카를 뭐라고? 이건 아니지. 그럼 아니지.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2 때는 우리 딸은 용돈도 없었어요. 고3 때는 학원도 다니고 밥 먹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 그땐 제가 줬어요. 얘는 뭐 쓸데없는 거 사고 그러지 않아요. 병준이처럼 뭐 하지 말고 병준이 관련 있으시면서. 병준이 도대체 쓸데없는 거 뭘 사는 거예요? 아, 조그만 토마스 기차나 기차 레일? 그 다음에 뭐 CD 같은 거 있잖아요. 토마스를 지금 산다고요? 아, 그러니까. 네. 막 집고 해갖고요. 진짜 택배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택배 아저씨가 병준아 택배 와서 이래요. 택배 아저씨가 이름을 진짜요. 택배 아저씨 이름을 알아. 병준아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용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그럼 엄마 카드로 사는 거예요. 엄마 카드로? 엄마 카드로 인터넷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정말 엄마 카드로만 산 게 아니에요. 제 용돈으로 사다가 모자라서. 네, 너무 모자르니까 사기에는. 아니. 어? 아. 고2라고 그랬나? 네. 고2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 편집해주니까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 보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해요. 그냥 살짝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준아. 너 여자친구 있다면서? 네. 아, 여자친구랑 놀아. 왜 토마스랑 놀아? 누나한테 또 상처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떤 상처? 이제 가족 모임에서 좀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족들 앞에서 울 수는 없어요. 그 밖에 나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 이제 누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슬프다. 또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때 누나가 왜 또 초월어 이러는 거야. 아니 누나 좀 얘기 좀 들어주지 왜.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길래 아 누나 되게 이쁘다 이랬더니 꺼져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욕 좀 하겠는데.
갈게요. 거기가 가족 모임이고 잔치였단 말이에요. 네. 그냥 엄마가 그냥 아빠가 요즘에 공부하시는 게 있는데 늙은 나이에 공부하니까 너무 안쓰럽다 이런 얘기였는데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는 가족 전체에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아들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 이런 뉘앙스인데 알고 보니까 그냥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저는 아빠가 그런 줄 그런 공부를 하는 줄 몰랐고 다른 가족분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일단 왜 또 처우러가 됐고요. 꺼져. 꺼져 갈게요. 아니 살찌고 이래 보이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얘한테 짜증난 것 보다는 거기 보는데 짜증나가지고. 네가 좀 더 크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병준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예민하고 살찌고가 좀 한 편이네. 조심해 주셔야 돼. 그때 그냥 너 꺼져 그러면 나가서 쳐온다니까. 이왕 뭐 말씀 나온 김에 아들 때문에 약간 속상했던 것만 쭉 말씀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병준이가 놀이동산을 정말 너무 심하게 좋아했어요. 오, 놀이동산을? 네, 놀이동산? 네. 진짜 6학년 때는 일주일 내내 간 적도 있어요. 연간 회원권 끊어서 집에서 5시 반이나 6시 일어나서 6시 반에 집을 나가요. 문 닫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저희가 일산이거든요. 차가 뜸하면 12시도 돼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많이 갔으면 그 놀이동산에서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예, 다 알아요? 뭐, 올라타세요. 막 그러면 병준이 왔구나 이 정도였어요. 야, 넌 스태프도 알고 커피 아저씨도 알고 스태프도 알고. 야. 놀이동산에서 뭐 놀이기구도 좋아하지만 병준이가 뭐 이렇게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퍼레이드 같은 퍼레이드? 거. 퍼레이드? 아, 그거 좋아요? 네. 한 번은 저희가 구정 땐가 KTX를 이제 시골 가려고 끊어놨어요. 네. 근데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 보충하러 갔다 올게. 그래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서 안 와서 선생님한테 빨리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아시죠? 학원에 없었어요. 아, 근데 그날 간 이유가 있어요. 뭐요? 꿈이? 그 테마파크 공연 기획 감독이거든요. 아~ 그래서 구청이다. 지금 그때가 구정이잖아요. 아~ 구정 때는 구정 특집이구나. 설날 때는 한국의 축제를 테마파크에서 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막 퍼레이드 보면서 아 멋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연 저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책이나 어떤 동화책에서 이게 왔고 폭죽을 한번 쏴도 저걸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왜 이런 음악과 어울리는 건가? 그거 좋은데? 되게 그렇죠? 네. 대박이에요. 이게 꿈이 벌써 이 나이에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는 네. 진짜 좋은 건데. 멋있는 건데? 근데 꿈을 반대해요? 아, 네가 대갔냐? 그래,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그래, 해요! 누가? 해요! 그래서. 네가 되겠냐? 해봐. 그럼 할게! 해버려. 하면 되지.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래서 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랬어. 여기 사람 다 그랬어. 네. 병준이하고 약속한 게 1, 2학년 때는 성적을 만들어 놓고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어디서 상담을 받고 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학원을 다니지 말고 연기 학원을 다녀라. 그때부터 쟤랑 나랑 갈등이 생겼어요. 나 안 보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병준이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고 성급했구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해도 늦지 않았는데 연출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돼. 연출은 되는데. 무조건 공부를 좀 해야 돼. 네. 시간이 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과연 어떤 공연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돼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야. 점점 구체화를 시켜가서 하나를 한번 그려봐요. 오, 잘 그렸다. 표현력 좋다. 이거 네가 한 거야? 네. 오, 잘 그렸다. 한국에는 이제 유명한 회사 D랜드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런 식으로? 네. 손재주도 있네. 이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촛불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보는 촛불이. 촛불을 이용한 퍼레드차를 그려봅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그림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잘해? 오, 좋다. 풍부하다. 저거 무대 세트 같은데, 그죠? 네. 드림 오브 어드벤처라고 써요. 뭐야? 장준이 방이에요? 네, 제 방이에요. 뭐야? 장준이 방이에요? 네, 제 방이에요. 아, 예쁘다, 이거. 아, 그래서 토마스를 사고 얘기했구나. 놀이동산 꿈이니까 토마스 이렇게 많이 지으시네.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프랑스랑 저런 아 진짜 돈 많이 들어갔다. 우와. 우와 멋있어. 다 이게 엄마 돈이죠? 네, 제 카드예요.